Baby girl, I know that you can get what you see in my world. We'll go where you have always dreamed to be. Now I know that you believe we can stay the way it used to be. Cause you know I'll never leave, but you're never gonna find me. So just come over and get together, so we can feel much better together. Dance till the sun goes down. Let's have a little fun, like it's end of the dust come down. I just wanna dance, oh, you and I tonight. Won't you take a chance, my love? Don't be shy, come on, show me what you've got, yeah. 네, 안녕하십니까.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양평읍 오빈리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전원주택지, 예, 토지 매물입니다. 전원주택을 이렇게 지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 토지 매물을 가지고 나왔고요. 지금 주변은 이렇게 보시면, 네, 작은 조금 고급 전원주택 단지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위쪽에도 보시면은 좀 좋은 집들이 눈에 좀 띄고요. 대략 한 10가구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필지도 그렇고 한 10필지 뭐 12필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주변은 좀 산에 파묻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환경을 좀 가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조망권이 정말 좋네요. 제 양평 시내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고 또 오빈역도 가깝고요. 6번 국도도 가깝고, 예, 오빈리 원주민 마을을 지나서 오시면 이런 아주 산에 폭 안겨 있는 듯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바로 이런 단지 내에 있는 토지 매물 되겠습니다. 지금 정면에 이렇게 지금 석축 작업 되어 있는 바로 이 토지인데요. 본격적으로 한번, 예, 뭐 토지 매물 보여드릴 게 제 많이는 없는데 일단 그래도 외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진입로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지 내 도로 같은 경우는 포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경사가 좀 있습니다. 경사가 좀 있다라는 건 조망권이 그만큼 굉장히 좋다라는 것도 의미하고요. 네, 제가 예상을 좀 해보자면 아마 겨울철에 눈이 오면 여기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같이 제설 작업을 해야 아무래도 도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적으로 도로는 이제 남양바지라서 해가 잘 들어서 빨리 녹을 것 같긴 합니다. 예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사는 좀 있다라는 거,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요. 진입하셔가지고 나중에 건축하실 때 하셔도 되고, 이쪽 도로로 이쪽 도로로 해서 진입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쪽 도로, 지금 제가 가는 이 도로 부분에, 예,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 자연석이 석축 작업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 보시면 여기 지금 차가 주차가 한 대가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진입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주차장 만드시고 저기 계단으로 해서, 네, 이렇게 토목공사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토지가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차가 좀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지금 농사를 좀 짓고 계십니다. 네,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소규모 농사를 좀 짓고 계시고요. 라인 따라서도 이렇게 소나무도 조경수도 이렇게 해 놓으셨고, 이 부분은 좀 관리가 그래도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유, 조금 숨이 차네요. 네, 그리고 또 위에 이제 집터 부분입니다. 집터 부분, 집터 부분에 이렇게 한번 올라가면, 네, 올라가면, 아, 이 자연석이 엄청나게 큰 돌덩어리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예, 양쪽엔 또 이렇게, 예, 벚꽃나무가 딱 있고요. 요거는 그대로 그냥 놔두시고 저 안쪽으로 해서 주택을, 예, 건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그냥, 어우,
야, 신기하네요. 예. 이게 그대로 있는 건 누가 이거 갖다 놓은 것 같긴 합니다. 갖다 놓은 건데, 네. 아무튼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집터 부분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꽤 넓은 면적 나오고요. 예, 주변에 석축 작업도 굉장히 잘돼 있죠. 옆집에도 그냥 예쁜 주택들이 이렇게, 예, 고급 전원주택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 주택이 거의 끝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막집이고, 보시는 것처럼 더 위로는 더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보는 조망권은 정말, 예, 강뷰, 남한강뷰 다 나옵니다. 강조망 나오고요. 가장 큰 단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철탑 저 고압선이 약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상 눈에 보인다라는 거, 예, 그게 좀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거 빼고는 크게, 예, 뭐라고 제가 할 단점을 말씀드릴 거는 또 경사 부분이 있겠네요. 경사 부분, 경사가 좀 있다라는 거. 겨울에 아무래도 제설 작업을 좀 빡시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압선이 이렇게 눈에 보인다라는 거, 예, 그두 가지 빼고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뒤에 산 받치고 있고 조망권 너무 훌륭하고요. 강조망 나오고요. 입지도 오빈역 가깝고요. 주변에 아무래도 고급 전원주택들이 이렇게 몰려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특이하죠. 예, 여하튼 요 돌덩어리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 장점이죠. 나대지입니다. 나대지. 지목이 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주택을 이제 건축할 시에 농지전용 부담금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목 나대지로 대지로 돼 있고요. 네, 요 매물 오늘 이렇게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요 지역이 조금 그래도 나름 유명한 지역입니다. 조망권이 워낙에 훌륭해서, 예, 남양바지로 강조망이 나오는, 하지만 100만 원대, 예, 100만 원대에 평당 100만 원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네,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토지 매물은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초반에 그 영상 초반에 드론 촬영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좀 보시고요. 나중에 현장 나오시면, 예, 제가 또 세세하게 답사, 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